자, 수동태 워크북입니다. 수동태의 쓰임과 형태라고 써 있는데, 일단 형태는 우리가 금방 뭐 쉽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I love her가 있다. 오케이. 그러면 밑에다가는 뭐라고 쓸까요? She. 이 안에 뭐 들어있으니까 있으니까 is지 was가 아니겠지. loved. 아, me야. She is loved by me. 이렇게 쓰면, 자, 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수동태의 형태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가 최대한 줄여서 정리하면 뭐? be 플러스 pp 형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형태는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이 문장을 통해서 쓰임에 대해서 몇 마디 할 것 같은데, 예, 수동태의 쓰임새는 그럼 뭐라고 정리하면 됩니까? 뭐라고요? 목적어가 오히려 더 중요한 그러한 문장 표현에 있어서 수동태가 사용되고, 우리말에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우리말에는 피동적인 표현이 잘 없다 라고 얘기한 적 있죠? 예, 그러면 목적어가 오히려 더 중요한 문장이 뭔데? 예를 좀 들어주세요. 뭐가 있을까? 목적어가 중요한 뭐 아무 말이나 말을 만들어 봐. 아, 이건 목적어가 오히려 중요하구나. 아이고, 영어로 하시려고. 우리말로 합시다. 여기까지 힌트 줬어. 호주에서는 뭐? 어? 호주에서는 뭐? 이런 게 있겠지. 어? 또? 유형별로 나와보자. 1번 유형. 아, 이런 거. 아, 이런 거. 아, 느낌이 와. 어, 호주에서는 영어가 사용된다. 이런 표현이, 아, 목적어가 중요한 표현이라고. 또, 뭐가 있을까? 나의 지갑이 도난당했다. 이런 표현이 목적어가 중요한 표현이래. 어? 또? 또? 또 뭐? 어,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자, 그럼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보고 관로하고 정리해보자. 뭐라 그래? 행위자가 어떤 경우, 행위자가 어떤 경우? 어? 행위자가 어떤, 뭐 다 했는데 뭐 하나도 모릅니다. 다 답하는 게 뭐 하나도 없어.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을 때, 그럼 여기다 행위자 그러면 써줘, 우리말로. 행위자 써줘, 뭐라고 쓴대? 이 행위, 호주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하는 게 누군데? 호주인들에 의해서겠지. 어, 이 말을 굳이 해야 돼. 호주에서 영어가 사용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굳이, 이 행위자를 굳이 상대방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 자, 뭐 입국 심사장에서 어, 호주에 가시는 한국인입니까? 아, 당신은 영어를 써야 됩니까? 자, 사용해야 됩니다. 어, 호주 사람들은 못 쓰는데 호주 사람들은 한국어 쓰는데요. 어, 호주에 가는 한국인, 당신은 영어를 꼭 써야 됩니다. 뭐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정보적 가치가 없다, 행위자가. 당연히 호주에서 영어가 사용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누가 하겠다. 호주에 뭐, 코알라들이 영어 쓰고 있겠냐? 어? 캥거루들이 서로 뭐, hello, hi, how are you? 뭐 이러고 있어요? 당연히 아닌 거잖아. 자,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또 두 번째 유형은 뭐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경우에 그렇죠. 뭐? 행위자가 불분명할 때 누가 훔쳐가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자, 이 표현에 사용된 동사가 중요한데 목적어가 중요한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여기에 어떤 동사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 여기에 사용될 동사는 사용 예정인 동사는 뭡니까? 여기에 사용 예정인 동사는 뭡니까?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가 스틸을 했어. 여기다가 그러면 굳이 안 써도 되는 거 한번 써보자 한글로. 뭐라고 덧붙여 쓸 수 있습니까? 뭐라고 덧붙여 쓸 수 있어요? 누군가 내 지갑을 훔쳐갔어. 했습니까? 근데 이런 표현에서 누가 그 스틸의 행위를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럴 때 뭐라고요? 목적어가 중요한 표현에서는 수동태 표현이 선호된다고. 목적어가 중요한 표현이 도대체 뭐냐고. 그래서 두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보적 가치가 없어. 뭐 이거 영어 뭐 이거 팩트 얘기하니까 이 첫 번째 문장 팩트 얘기하니까 선택되는 시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English is spoken in Australia by the Australians. By the Aussie. Aussie라고 많이 얘기하죠. 뭔가? 스펠링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됐습니까? 자, 이거 굳이 능동태로 바꾸래. 뭐 이렇게 했었어. People이 뭐 한다, speak 한다, what? English를 what이 동사 뒤에 what이 무슨 어라고 불리는 녀석이 꼭 있어야 된다. 무슨 어? 무슨 어? 무슨 어? 무슨 어? 무슨 어? 목적어. 됐습니까? People speak English in Australia. English is spoken in Australia by peopl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주제가 시제가 과거죠. 그래서 누가다? My wallet was stolen. 그 다음에 안 써도 안 쓸 거야 어차피. 오케이.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someone으로 시작하는 문장 someone 시제 체크했죠. 무슨 어 무슨 어 무슨 어 목적어 누군가가 훔쳐가는 행위를 했고 능동태 표현. 그러니까 수동태는 그래서 이런 표현들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그래서 수동태의 쓰임 그럼 얘기했습니다. 다음번에 성모한테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겠지. 그렇지. 자, 그 다음 수동태의 부정과 의문문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여러분들 초딩 때 많이 들었던 얘기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이 대답 듣고 싶어? 미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om who whom who whom 뭐 어 에어컨 때문에 돌아가야 돼.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 Who is she loved by? 모두인데. 누가 그녀를 사랑하니인데 그건 너무 능동태적 해석이고요. 그냥 누구에게 사랑받냐? 이 말이겠죠.
그래서 뭐 부정문하고 뭐 의문문 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 왜 하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니까 비동사 가지고 묻는 문장 만드는 거, 비동사 있을 땐 not 집어넣는 거, 뭐 is not, she is not. 여기에 뭐 이거 부정문 만들면 she is loved by me의 부정문은 뭐야? she isn't loved by me죠. 성모야 이거 능동태로 바꿔줘. I loved her. 아닌데? 아닌데 이 didn't love by me. I didn't love her. 맞아요. 맞습니까? 맞긴 개쿠가 맞아. 무슨 시제야? 아, 어, 무슨 시제야? 아직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저쪽 같아. 어? 여기에 loved 보니까 뭐 과거인 것 같아? 어? 얘는 형용사라니까? love의 세 번째 요소이고 얘 가지고 시제를 표현 못 한다고요. 어? 이거 뭐 she wasn't loved by me였어? I didn't love her 하게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또 이것도 해보자. 이거 능동태로 바꿔봐. 그녀는 누구에게 사랑받냐 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누가 그녀를 사랑하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케이. 얘의 능동태 버전은 이거죠. 좀 어렵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Is she loved by you? 능동태로 바꾸면 대충 넘어가. 그것만 보고 있지 말고. 못하겠지. Is she loved by you? 능동태로 바꾸면. 또. 그럼 길은 수동태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 얘가 목적으로 가야 된다니까? 얘가 주어가 돼야 되고요. 어? 그리고 우리말로. 그럼 알았어. 그래. 우리말로. 다 쓰자 그래. 우리말로 다 쓸게. Is she loved by you? 의 뜻은 그녀는 너의 아이고 어색해라. 자 그러면 이거 능동태로 우리말 적으면 뭔데? 이거잖아. 그래 얘가 주어가 돼야 된다고요. 얘가 주어가 그리고 묻는 말 돼야 되니까 Do you love? 얘가 주어가 무슨 어가 돼야 된다고? 목적어가 돼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수동태 자체를 부정문과 의문문으로 만드는 건 하나도 안 어려워. 그런데 시험 문제에는 뭐가 나오냐, 다음 중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을 고르시오 해놓고 수동태 문장 뭐 not 들어가 있는 문장을 능동태로 바꿔놓은 거를 섞어놓는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별 관심이 없고. 그렇죠? 관심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동태의 주어는 목적어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by 플러스 행위자는 주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니들 머릿속에 자꾸 수학 공식처럼 집어 공식같이 외워야 될 부분도 있지만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도 따져보시고요.
그렇게 수동태와 능동태를 왔다리 갔다리 수동태 부정문과 의문문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예를 가지고 능동태 수동태를 변환하라는 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됐습니까? 자, 수동태는 she is loved by me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보고 수동태라고 한다. 오케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 She is loved by everyone. 을 능동태로 바꾸면 everyone loves her 이렇게 표현하겠죠. everyone 뭐 단수 취급하는 거 뭐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도 아니고 아직도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여기에 is loved 보고 현재 시제니까 여기에 he, she 다음에 does 들어있는 형태 와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 그녀는 나에 의해 나에게 사랑받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she isn't loved by me 형태로 하면 되겠다. 뭐 그 다리가 1895년에 건설되어지지 않았다. 오케이. 축약형으로 읽겠습니다. 그 다리는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wasn't built 언제? in 1895 The bridge wasn't built in 1895.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 아까 전에 뭐의 예였냐? 호주에서는 영어가 사용된다 라는 표현. 뭐가 하나도 안 중요하다? 행위자 정보. 빌드의 행동을 누가 했는지에 전 정보가 하나도 안 중요해서 이럴 때 수동태 표현이 사용된다. 행위자 정보 중요성 그니까 사람들에 의해서겠죠. 자, 그 다음에 뭐, 그녀는 누구에게서 사랑받니라는 표현 뭐였더라? Who is she loved by? 됐습니까? 여기는 여기에 있던 녀석이 없으니까 뭐 또는 is she loved by you?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의문문. 비동사 있으니까 수동태 자체의 부정문 낯 집어넣거나 물음표 붙이는 거 Is she loved?는 쉽다 했어. 하지만 능동태로 바꾸는 거 연습 좀 해야 되겠네 니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 의자는 너의 아버지에 의하여 무슨 시제 만들어졌니? 과거 시제. 오케이. 그래서 이 의자는 과거에 만들어졌었니? made 누구에게? by your father was it made? 그게 만들어졌었니? was it made? was this chair made? by your father?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와인잔이 언제 깨졌었니? 그래서 와인잔 언제 깨졌었니? 라는 표현은 뭐다? wine glass broken when was it broken? when was it broken? 그거 언제 깨졌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시제, 수동태의 시제는 결국 여기에 PP라고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부분 있죠? PP형의 정식 명칭이 뭐예요? PP의 정식 명칭. 여기 있는 거. 정식 명칭이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입장 바뀌는 어떤 시란 말은 얘는 결국 뭐에 불과하다? 형용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PP형 가지고 loved 가지고 is loved 갖고 아까 전에 she is loved by me를 능동태 she isn't였나? she isn't loved by me를 능동태로 하라 그랬더니 I didn't love 이러고 있습니다. 제발 좀 이러지 말라고요. 시제는 여기에 isn't loved 현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didn't가 웬 말입니까? I don't love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형태들 말로는 쉽습니다. 말로는 얘를 보고 시제를 결정하는 거야 근데 loved 쳐다보고 있으니까 보다 있습니다. 얘는 시제 아무 권한이 없다고요. 여기에 오는 비동사의 형태 뭐 isn't loved, wasn't loved, will not be loved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녀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랑을 계속 받아왔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그녀가 사랑을 요렇게 받았어.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되게? She.
오, 좋아. 해즈. 러브드. 그녀가 사랑을 계속했네. 그녀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She has been loved. 동사가 총 세 단어로 구성되게 되고요. 요렇게 묶여서 나는 뭐다? 요렇게 묶여서 나.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동사인데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동사인데, 그런데 앞 두 단어가 묶여서 나는 뭐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뒤에 두 단어가 묶여서 나는 뭐다라고 선언합니다. 앞 두 단어, has와 been이 선언하고 있는 내용은 뭐야? has 플러스 pp를 만족시키니까 나는 뭐다? 현재 완료다라고 선언했고, 뒤에 been과 loved가 선언하는 내용은 뭐야? be 플러스 pp를 충족시키니까 나는 뭐다라고 선언하는 거야? 수동태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랑받았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She has been loved. 맞습니까? 그녀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랑을 받지 않았으면 She hasn't been loved 하면 되겠죠. 그녀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너에게 사랑받아 왔니? 하고 싶으면 Has she been loved by you?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현재 완료 시제도 수동태 표현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 세 가지가 있다 그랬고, 그때 한 번, 몇 번 정도 뭐라고 얘기했냐? 사실은 네 가지야. 근데 또 네 번째 거는 중학교 2학년 가서 올라갈 때 배울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게, 네 번째 문장을 만드는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무슨 시제? 완료 시제도 얼마든지 수동태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제,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 왜 같이 하냐? 조동사가 있는 조동사 중에서 미래 시제 표현하는 게 will이죠. 그래서 미래 시제의 수동태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겠다? will be pp 형태. 그것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뭐, 그것은 청소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청소될 겁니다. 웹에 클린 이렇게 표현하면 무슨 시제 수동태다? 미래 시제 수동태고, 여기에 will be cleaned도 보면 동사가 총 몇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이것도 이렇게 나뉘어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냐? 앞에 둘이 모여서 나는 뭐다라고 선언했고요. 요렇게 또 묶여서 나는 뭐다라고 선언하는 거. 요게 뭐라고 선언하고 있어? 나는 미래 시제라고 선언하죠. 요렇게는 수동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과거 형태는 어차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가 사용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was, were, pp 형태를 쓰면 과거 시제 표현이 되겠지요. 맞나요? 중국 음식이 정 아저씨에 의해서 요리 과거 시제에 됐었다. 그래서 중국 음식이 과거에 요리됐습니다. Chinese food was cooked. 정 씨에 의해서 by 정. 그럼 이거 능동태로 바꾸면? 정. 지금 뭐 하라고 그랬지? 능동태 바꾸라고 그랬지? 네, 능동태 바꿔보세요. 정 쿡드 차이니즈 푸드. 중국 음식이 과거 시제 정시에 의해서 요리됐으면 정시가 과거에 요리 누가? 정시가 다 정 쿡드 무엇을 목적어 주어 자리에 있는 녀석을 목적어 자리에 넣는다. 정 쿡드 차이니즈 푸드. 시제가 과거니까 얘 쳐다보고 또 과거라고 이러고 있지 마세요. 제발. 얘는 형용사야. 그냥 얘가 과거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차이니즈 푸드가 쿡을 하는 거야? 쿡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 표현을 보고 수동태 표현이고, 차이니즈 푸드와 쿡의 관계를, 차이니즈 푸드와
훅의 관계를, 이 둘의 관계를 무슨 관계로 한다? 능동이라고 이게? 아, 차이니즈 푸드가 쿡을 했죠. 정시 아저씨를 요리를 해버렸죠. 그렇죠. 그걸 수동의 관계라고 한다. passive relation이라고 한다. 미래는 will be pp 한다. 그 울타리가 톰에 의해 칠해질 것이다. 그래서 완성시키면 the fence will be painted by Tom. 오케이. 그래서 성모야 능동태 바꿔줘. 그래서 이 페인티드는 페인트의 몇 번째 녀석이요? 이 페인트 아 아니 아니 사실 Tom will paint 아따 오래도 걸린다 어? Tom이 칠할 곳이다를 만들면 되는데 뭔 B가 왜 자꾸 끼어드나 거기에 여기 애초에 비동사는 왜 들어간 거야 얘가 어떤 씨라서 어떻다 만들어주려고 갔다고요 어 근데 여기 도대체 왜 계속 B가 튀어나옵니까? 됐습니까? 다음 조동사를 포함한 문장의 수동태 동물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거 보호받아야 된다 이거 뭐 표현이라 한다 이런 걸 보고 당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위 표현의 조동사 뭐가 보인다? 그래서 동물들이 보호받아야만 합니다 animals should be protected by people 그래서 능동태 바꿔줘 민준 맞아. 오케이. 또 사람들이 보호해야만 한다. 목적어, 뭐, 동물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라는 챕터는 왜 존재한다 그랬죠? 아, 직접 목적어, 관용 목적어 있어요. 수동태겠지. 아, 수동태. 뭐, 용어야 좀 틀릴 수도 있지. 됐습니까? 그런데, 수동태, 두 개의 버전이 이거는 무조건 그런 거야 뭘 잘 살펴봐야지 되는 거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되는 경우도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사람 뭐 사람을 또 요리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예, 사람을 뚝딱뚝딱 조립하지도 마시고요 사람을 팔고 사고 하지도 마시라 그랬어 됐습니까? 두 가지가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면서 몇 학년 때 배웠던 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중1 때. 중1 때 뭐 배웠는데? MBC, 바이, 폴, 전지사슴. 바이? 바이는 아니고 2하고 4하고 5였겠지. 사형식에 3형식 전환할 때 어떤 전치사가 사용되는가 라는 지식이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여기 등장시켜야 되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사형식 문장은 두 가지의 수동태를 만들 수도 있다.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다 그런 것 같잖아. 만들 수도 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주스를 좀 주셨대요. Mom gave. 오케이. 요렇게 누가다가 완성됐고요. 그러면 Mom이 give를 gave라는 동작을 한 거야, 당한 거야? 한 거죠. 그래서 마음과 기브의 관계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능동의 관계라고 한다고요. 하는 관계. 엄마가 준다고요. 엄마가 받은 게 아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m 보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 보입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what? 무엇을? some apple juice. 그러면 일단 써놓고 생각한단 말이죠. I was given. 뭔 소리 한 거야? I was given. 나는? 받았다. 됐습니까? 여기에 did 들어있으니까 수동태 할 때는 was나 were가 와야 된다는 거 연결해서 머릿속에서 돌아가죠. 그럼 I was given의 뜻이 뭐니까?
나는 I was given 나는 받았다 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제발 이거 내가 준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받았다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 나오죠 그 다음에 행위자 my m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받았다 라는 표현이 가능하니까 요거 가능하단 말이죠 오케이 근데 엄마가 나한테 썸 애플 주스를 만약에 뭐 해주셨다면 사주셨거나 또는 뭐 해주셨다면 만들어 주셨다면 그러면 I was bought 하면 무슨 뜻이 되니까 나는 팔렸다 I was made 하면 나는 뚝딱뚝딱 조립되었다 I was made 좀 이따 또 나옵니다 지금 수업 요 부분에서는 I was made가 안 된다 그러고 있어 근데 좀 이따가 갑자기 또 된대 자 지금 얘기는 뭐기 때문에 주고받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make라는 뜻이 I was made가 만들다란 조립하다 뭔가 제작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I was made가 어색하다 그랬어 아니면 좀 이따가 make가 뭐하다란 뜻이 있는 거에 대한 수동태 할 예정이죠 그렇죠 그럼 I was made는 그때는 내가 뚝딱뚝딱 조립되었다가 아니고 나는 그래서 너무 수학 공식처럼 얘기하지 말고 그때 I was made의 뜻은 뭐가 되니까 지시 받았다가 되니까 그때는 또 된다 그러겠죠 아씨 왜 어떨 땐 된다 그랬다 어떨 땐 안 된다 그랬다가 얘가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시험 점수가 개판치더군요 어쩔 수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수학 공식처럼 영어를 접근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지금은 안 되는 뜻이야 지금은 내가 I was made, I was bought 하는 순간 내가 팔리는 거고 내가 조립되는 거고 제작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I was given은 내가 받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된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또 다른 버전 whom에 대한 대답을 주어로 하는 버전이 보이고요 what에 대한 대답을 주어로 하는 버전도 보이죠 where some apple just was given 하고 뭡니야 이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지식이 필요한 거죠. 받은 사람 to me 됐습니까? give ab를 give ab라는 사형식을 삼형식 전환할 때 뭐가 되니까 give b to a가 되니까 여기에 to me라고 씁니다. some apple juice was given to me 약간의 사과 주스가 과거에 나에게 주어졌다 엄마에 의해서 두 가지가 가능한 경우다. 오케이 하지만 오케이 뭐 그 수동태 뭐 이거는 뭐 중2 때 했던 그 내용입니다 왜 이래 뭐야 갑자기 그래서 give, teach, tell, send 2조 make, buy, get, cook 4조 그 다음에 ask 했는데 inquire의 뜻이 뭐라고 했더라 아닙니다 이건 물어보다라 했죠 오케이 요구하다 요청하다는 뭐였더라 require 뭐 request 이런 것들 됐습니까? 이런 애들은 of를 쓰더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뭐 이제 능동태일 때에 대한 얘기가 제목으로 나와 있어 능동태일 때에 대한 제목으로 나와 있는 거야 수동태로 바뀔 때 이거 뭐 이거 뭐라고 쓰겠어 5-1이겠고 이거 5-2고 이거 5-3의 A이고 대표가 뭐였더라 이거 어? 얘 대표가 뭐였더라? 콜 AB 아직도 형식 얘기해야 됩니까? 어? 이번에 수동태 형식하고 다 연결돼서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대표는 뭐였더라? 얘 대표는 뭐였더라? Want A to do, Tell A to do 이것들은 뭐 별거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I was cold. He is cold. 뭐 맨날 하는 거 그거죠 뭐. 그렇죠? 뭐 마블 그러니까 DC가 제 마블만 편해야 한다. 모르겠다. 피플이야. 힘이야. People call him Batman. 이게 전형적인 5-1인 거 증명해줘. So he is Batman.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배트맨으로 문장을 시작할 수는 없다 그랬어. 수동태는 뭐가 주어가 되는 거다?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지. 얘는 문법적 명칭이 뭐다? 목적격 보어를 주어로 하는 게 아니죠. 시제 체크했죠. 그래서 he is cold.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이 뭐? what에 대한 대답이 그가 불린다 했으니까 뭐라고 불리는데? 에 대한 토막을 넣을 차례죠. Batman. 그 다음에 행위자 안 중요하네요. 생략해버리면 되겠습니다. He is called Batman. 그는 Batman이라고 부른다. 불린다. 이런 게 대표적인 5-1이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5형식 문장의 수동태 두 번째 버전에서는 동사 원형 목적격 보호라고 써있고 우리는 뭐라면서 정리했다? 5-3에 B와 5-3에 C라고 하고 해. 사역동사 그 다음에 지각동사 얘는 목적격 보호가 두 가지 버전이 가능하다. 두하고 뭐가 가능하다? 두하고 두잉이 가능하고 얘는 두만 가능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설명할 때 내가 뭐라 설명했냐? 사역 동사는 존재하지만 뭐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역 입장 바뀐 어떤 시 사역 형용사 이런 거 없다 그랬어. 지각 동사도 마찬가지 존재하지만 지각 입장 바뀐 어떤 시 지각 형용사 이런 게 없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에 두가 있던 녀석이 다시 원래대로 투두가 되고 여기에 두도 투두가 되고 두잉은 두잉 그대로 수동태로 변환되고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인 경우 수동태를 만들 때 목적격 보호는 원래 형태대로 목적격 보호, 아, 주격 보호가 된다. 예, 그래서 그녀는 우리들에 의해 제니, 언트 제니라고 무슨 시제 불렸어? 과거 시제 불렸다. 그녀가 불렸습니다. She was cold.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 뭐이죠? What? She was called. 그녀가 불렸어. What? 뭐라고 불렸는데? Aunt Jenny. By us. 우리들에 의해서. 능동태 바꿔줘. 좀 이따. 예. 그 다음에 너는 그들에게 이것을 설명하는 것을 뭐 받았다? 요청 받았다. 됐습니까? 무슨 시제 요청 받았겠어? 그래서 너는 과거에 요청 받았어. You were asked.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To explain this, huh? 는 것을. 누구에 의해? By them. 그들에 의하여. 됐습니까? Okay. 그러면, she was called Aunt Jenny by us를 능동태 바꾸면, 민준 어떻게 되겠다? 성모, 먼저 하자. 어떻게 되겠다? We. Cold. 뭐? Her Aunt Jenny 맞아? 어? 할 때 제대로 안 보고 있었다? 아, 딱 반감이죠. 맞아? 오케이, 맞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were asked to explain this by them. 능동태 바꾸면
맞아. 네 생각은 뭔데? 오케이. 뭐 하냐는 거지. 응? 뭐 사형식에 사형식 뭐 수동태 하고 있어? 어? 뭐 에스크만 보면 막 오브를 어쩌든 좀 쓰고 싶어서 미치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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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에스크만 보면 어쩌든 좀 오브를 어디 하나 써야 되겠어? 사형식에 삼형식 전환하고 있습니다. They wanted A to do, want A to do, ask A to do. 어? They ask you to explain this. 눈호태가 뭐라고? 눈호태 버전이 뭐라고요? Ladies. 야, 무슨 뜻인데? 요청했다. 이것을 설명하도록 너에게. 설명하는 사람 누구야? 너. 아니, 그럼 그들이 한 행위는 뭐야? 설명하도록 요청을 했어요. 너무 길어. 그들이 한 행위는 뭐냐고요? 요청을 했고, 어, 너는 뭐 할 거고, 설명할 거고. 됐습니까? 네. 그 다음, 목적격 보호가 동사 원형인 경우엔 사역동사하고, 능동태일 때 사역동사, make a do, have a do, let a do, help a do to do. 이런 경우였던 경우에 다시 to 부정사, 목적격 보호를 뭐로 바꿔 쓴다? to 부정사로 바꿔 쓴다. 두가 없는 두 형태, 동사 원형 형태였는데 다시 to do의 형태로 바꿔줘야 되고, 그 이유는 사역 동사는 있지만 사역 형용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지각 동사는 있지만 지각 형용사 같은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각 동사라고 불리우는 녀석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표현했던 거지 더 이상 사역 동사라고 불릴 수도 없는데, 똑같은 원칙을 그대로 고수할 수는 없다. 원래대로 뭐뭐 하는 것. 그니까 너는 요청받았다. 이것을 설명해달라 는 것 하듯이 마찬가지. I was made to clean my room. 선생님, I was made. 아, 형 말도 안 돼요. 내가 제작되었었다, 뚝딱뚝딱 조립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말도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다. 그럼 뭐라고 충고해줄래? 했습니까? 그래서 I was made의 뜻은 나는 뭐 했다? 나는 요청 받았다 하면 되겠죠. 지시 받았다 하든지. To clean my room by my father. 나의 아빠에 의하여. 그래서 내가 해야 할 행동은 clean my room이고 아빠가 했던 행동은 됐습니까? 오케이. 당연히 능동태로 바꿔보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목적격 보호가 현재 분사 뭐뭐 하는 중인 사람을 봤다 됐습니까? 뭐뭐 하는 것을 봤다 라고 해석하지 않기로 해서 우리 약속했어. 문법 최소한 문법일 때는, 문법 수업할 때는 뭐뭐 하고 있는 누군가를 봤다 이런 뜻으로 수역 뭐야 그 지각동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때는 뭐 수학 공식처럼 늑수로 써놨네. 오케이. 그래서 저스틴이 울고 있는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를 뭐 제가 수업하는 버전으로 문장을 바꿨으면 어떻게 되겠다? 걷자는 되도록 빼버릴 거고요. 뭐 저스틴이 우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렸다 이런 뜻인 건데 걷은 일부러 최대한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울고 있는 저스틴의 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이 말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Justin was heard. 그 다음 뭐겠어? Sounded
아, 사운드죠. 그쵸? 아, 숙제 안 했냐? 네. 아, 되게 당당하네. 되게 당당하네.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Justin was hurt. Justin 뭐 했다? Justin was hurt. Justin 뭐 했다? 울었죠. 뭐 아니야? Justin 안 울었어? 오케이, 능동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 I was made to clean my room by my father 같은 경우에 My father. 오케이, 맞아? 이거는 뭔데? 이건 쉬운 몸이라니까? 어? 몇 번 얘기해야 되냐? 어? 될까 안 될까? 어때? 자 공식이야? 왜 안 될 것 같은데? 왜는 아빠가 시켰어 나에게 하라는 것을. 안 돼! 될 리가 없어! 왜? 어? 왜 안 되는데요? 왜 이딴 형태는 안 되나요? 아빠가 시켰다! 말죠? 아빠가 시켰다! 어떤 나한테 시켰답니까? 내 방 청소하는 중인 나한테 시켰대죠. 뭐 하라고 시켰어요? 청소하라고. 청소하고 있는 중인데 왔고, 야! 청소 안 해? 막 이랬단 말이죠. 그쵸? 그럼 나 개빡치겠죠. 나는 하다가 시키면 더 하기 싫잖아. 야! 공부 막 하고 있는데, 그치? 엄마가 왔고, 야! 공부 안 해? 그러면 딱 펜 던지고 싶죠. 그쵸?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치? 막 그렇게 딱 핑계대기 딱 좋잖아, 막. 엄마한테 졸라 짜증내잖아. 맞지, 맞지? 그래 본 적 있지? 어? 공부하고 있는데, 숙제하고 있는데, 엄마가 숙제 안 하나? 막 이런 적 있죠? 있어, 없어? 그러면, 아, 숙제하고 있는데, 엄마, 시험 때문에 숙제하기 싫어졌어. 이러면서 안 하고, 막 그런 적 있죠? 아, 그렇게 나쁜 짓은 안 했다. 역시 성분 착해. 넌 있지? 어? 그래? 나도 착한 쪽에 가고 싶다, 이거야? 왠지 있을 것 같은데. 민철이 있지, 민철이. 그치? 봤지? 내가 본 적 있지, 그치? 미치기 이거, 와, 한때. 누나 그런 거 본 적, 누나 그런 적 본 적 있어? 누나 저거 왜 저러나 싶지? 그래서 되겠어. 청소하고 있는 중인데 시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Justin was heard crying by a lot of people. 오케이. 그래서 민준, 눈노트 바꾸면 A lot of people heard Justin. 맞아? 네. Hey, 뭐였는데? A lot of people heard Justin cry. Heard가 아니고 heard라고. 아, 여섯 번째 얘기한다.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
I 이외에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는 뭐니까 외워라? 수고니까 외워라. 맞죠? 다 외웠죠? 그쵸? 친절하게 선생님이 뭐까지 해드렸어? 플래시 카드까지 만들어드렸으니까 당연히 다 했겠지. 맞죠? 자, 그러면 뭐뭐에 관심이 있다. Interested in. 뭐뭐에 대하여 걱정하자. Be worried about도 되고요. Worry about도 됩니다. 그 다음, 뭐뭐에 놀라다. Be surprised at. 보통 어떤 감정인 경우에 at이 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 다음, 뭐뭐에 만족하다. Satisfied. 아이고, 그래갖고 은가의 머릿속에 기억나겠다. Be satisfied with. Be satisfied with. Okay, satisfy가 무슨 뜻이라고요? 응, 그렇지. 드디어 이제 확실하게 된다. 만족시키다. 그래서 만족시키는 걸 당한, 당했다, 만족되어졌다, 만족스러워한다 라는 뜻이고, 뭐뭐에, 뭐뭐에 대하여 만족하다 할 때 be satisfied with. 난 뭐뭐에 대하여 실망하다. 아까 깜짝 놀라는 건 감정이죠. 그렇죠? 실망하는 것도 감정이죠. 만족하는 건 감정 아닙니까? 감정인가 만족하는 게? 감정, 만족하는 게 감정인가? 만족해서 뭐 할 수도 있어. 행복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만족한 게 감정은 아니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에 기뻐하다. 이 pleased with. 오케이, pleased의 뜻이 뭐하다였으니까 기쁘게 만들다, 기쁘게 만들다, 기쁘게 하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쁘게 만드는 걸 당한, 기뻐하는이 되겠죠. 그 다음 be made of. 예를 들어서 뭐 뭐 이런 건 뭐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거 골라서 읽을 준비 됐죠? 그쵸? 오케이, 이거 성모 읽어주세요. Why is made of grape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장. 오케이, 그래서 민준이 생각할 때 이거 맞아 틀려? 맞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성모 생각할 때 이거 맞아 틀려? 맞아. 오케이, 그래서 둘 다 완전 100% 다 틀리는구나. 뭔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뭐 어떻게 설명할까 이거? 어? 아, 저거 나무로 만들어진 거 맞네. 딱 봐도 알겠네. 뭐 쓴다 그랬어. be made 좀 붙여서 외워라. 응가에 기억나겠다. 그렇게 또 한 단어만 해가지고. be made of라고요. the desk is made of. 그 책상은 목재, 나무를 재료로 만들어줍니다. the desk is made of. 됐습니까? 근데 the wine is made from grapes. 포도주는 뭐로 만들어진다? 포도로 만들어진다. 됐습니까? 와인이 포도주예요 이랬잖아. 와인 마셔봤잖아 니들. 어? 안 마셔봤어? 딱 봐도 뭐 알겠지? 바로 포도. 아, 저거 딱 봐도 포도를 만들었네. 그쵸? 생각이 들죠? 아닌가요? 언제까지 설명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Be known to.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Be known for. 그 다음 뭐뭐로서 유명하다? 그렇게 떠듬떠듬 읽어갖고 응가에 기억나겠다. Be known as. Be known to. 누구누구에게? 누구 She is well known. She is known. 는 알려져 있습니다. To TikTok users. 틱톡 쓰는 사람들한테 유명인이야. She is known for her performance. 그녀는 She is known for her performance. 그녀는 그녀의 연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명합니다. She is known as a great actress. 그녀는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위대한 배우로서 알려져 있다. She is known as a great actress. 다 해드렸죠? 그쵸? 그래서 그녀의 공연 연기력 때문에 유명하다. She is known for her performance 하면 된다 했죠. 뭐뭐 때문에 알려져 있다. 그 다음 뭐뭐로 가득 채워져 있다. Be filled with. 이거는 이거랑 be filled with하고 똑같은 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 중학교 때 그렇게 나오더라 했죠. Be filled with, be full of. 아? Be filled with, be full of. The glass is filled with water. The glass is full of water. 그 잔이 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산은 눈으로 덮여져 있다. 더 그 산이 눈으로 덮여져 있다. The mountain is covered with snow. Be covered with.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로 이것도 비슷한 뜻. 사람이 붐빈다. The shopping mall is crowded with people. 뭐라고요? Wow. 뭐라고요? The shopping mall is crowded with people. 그래서 crowd의 뜻이 뭐라고요? Crowd. 명사로서의 뜻을 묻고 있겠냐? 지금 is crowded with를 하고 있는데. 채워 놓다라고 쓰려는데 채워다라고 무엇 무엇을 사람으로 채워 넣는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쇼핑몰이 크라우드를 한 거야? 크라우드를 당한 거야? 쇼핑몰이 crowded with people. Be covered with, be crowded with. With하고 S 뭐 아니 with하고 그 다음에 위 제일 많네 거의. F도 좀 있고 F도 몇 개 있고 S 쓰는 경우와 크게 S 쓰는 경우와 위 쓰는 경우 구분해서 하면 되겠죠? 준비됐죠? 그쵸? 이거 뭐였더라 이거. 그렇게 여태까지 나불나불 안 하면서 공부했으니까 중2쯤 됐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읽는 게 둘 다 떠듬떠듬 해갖고 뭐 언제 영어를 할 건데. 제발 좀 영어 좀 소리 내서 좀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꿨어라. 그래서 누가 나? Many people이 buy. 목적어 더보기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 누가 더 Chinese가 뭐 한다? Drink 한다. 목적어 tea. 다음 3번 누가 나? Miss Vinny 다 raises. How many children? Two children. 빈 아줌마가 애들 두 명을 뭐 한다? 번쩍 들어 올렸대죠. 힘이 세가지고. Raise. Raise. 뭐 했다? 뭐 하다라는 뜻도 있다? 기르다. 다음, 4번. 누가? The police가 다 caught. 경찰이 잡았답니다. The thief. 무엇을? 그 도둑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동태 바꿔보겠습니다. Many people buy the book. 시제 챙겼죠? 그래서 누가 다? The book is bought by many people. 뭐 many people? 뭐 many people? 그 책이 구입되어진다. By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책 잘 팔린다. The book is bought by. The book is bought by. 그럼 계속해서 시제 챙겼죠? 네. 오케이. 그래서 he is drunk by Chinese people. He is drunk. 그래서 차가 섭취되어진다. 누구에 의해서? 중국 사람들에 의해서.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누가 다 시제 챙겼죠? 그래서 Two children are raised. They are raised. 그들이 들어 올려졌다도 될 수 있고 양육되어진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양육되어진다. 길러진다. 미스 빈에 의하여. 오케이. 4번 The police caught the thief. 시에 챙겼죠? 그래서 아, 코트인 줄 알았더니 The thief was caught by the police. 도둑이 들렸다 잡혔다 그 경찰에 의해서. 됐습니까? 여기도 틀린 게 있을 수가 있어? 어? 그 다음 낫 집어넣고 물을 붙이랍니다. 그래서 1번 Was your watch repaired? 그래서 뜻은 뭐예요? 너의 시계가 사람을 뜯어 고쳤니? 이런 말인가요? 너의 시계는 무슨 시제에 과거에 수리되었냐? 너의 시계에 수리됐어? Was your watch repaired? Was it repaired? 그거 수리됐니? 고쳐졌니? 오케이, 2번 얼마 전 거 골라서 읽어보겠습니다. The glass wasn't broken by Mary. 얘는 몽땅 다 뭐 해볼 예정이에요? 얘는 몽땅 다 뭐 해볼 예정이에요? 테를 바꾸겠죠. 뭐 능동태가 숨어 있을 수도 있잖아. 테를 어쨌든 만약에 수동태 표현이면 능동태로, 능동태 표현이면 수동태로. 오케이. 3번 When was television invented? When was television invented by Edison? 에디슨 이건 알고 있었죠? 그렇죠? 맞죠? 아닌가요?
오케이. 그래서 뭔 뜻이에요? When was television invented가 뭔 뜻이에요? TV는 언제 발명됐니? By Edison. 에디슨에 의하여. 오케이. 4번 준비됐죠? 그래서 뭐? 셰익스피어. That play wasn't written by Shakespeare.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저 연극은 셰익스피어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았다. That play wasn't written by Shakespeare. 교차 검증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was your watch repaired by you? 송태. 아니 참 수동 지금 수동태가 태변함. 머릿속에서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예, 맞아요. 아, 좀 이따가 한꺼번에 합시다. 번갈아가면서 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은준. 메리. 맞아요. 생각해 두시고요. 오케이, 3번. When was television invented by Edison? 인바이트? 초대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When did Edison invent? 계속해서 4번 맞아. 보겠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누였는데. 셰익스피어 디든트 라이트 댓 플레이. 셰익스피어 디든트 라이트 댓 플레이가 뭔 뜻이에요? 해석. 오케이, 셰익스피어가 저 연극 쓰지 않았다. 오케이. Well, Shakespeare didn't write that play. 예, 좀 이따가 얘만 보여주고 수동태로 바꿀 겁니다, 이번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 3번. When did Edison invent television? 이라고 했는데, 맞나요? 어? 뭐라 그랬는데? When did he invent television?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네가 볼 차례인가? 어. 메리 didn't break the glass. 그럼 뜻은? 메리는 깨지 않았다. 오케이, 이거 유리 또는 그 잔을 깨지 않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디 갔어? 어. 그래서 1번 Did your watch repair 맞나요? 아니, 아니다. 그럼 네 의견은
뭐? 오케이. Did you watch repair? 이건 뭔 소리냐? 너의 시계가 이건 뭔 소리야 이거? Did you watch repair? 너의 시계를 그럼 이건 뭔 소리야? 그럼 이건 뭔 소리야? 너의 시계가 수리해줬냐고 묻고 있습니다. 야, 네 시계가 수리해줬어? 이 말이야. 어? 지금 능동태로 시컴 바꿔놓고는 여기에다가 목적어였던 녀석, 목적어를 집어넣어서 주어를 이 리페어라는 행위를 할 놈이 여기다가 와야 됩니다. 어? 근데 여기다 리페어 당할 놈을 넣어놓으니까 뜻이 희한하게 됐죠. 너의 시계가 고쳤냐? 네 시계가 고치긴 뭘? 어? 정신머리, 네 정신머리를 고쳐줬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 뭔 소리야? 네가 고쳤냐 네 시계를? 어? Was your watch repaired? 너의 시계가 고쳐졌냐? 너에 의해서 너는 고쳤니? 그래서 올바른 수동태는 뭐라고요? 올바른 수동태는 한 번에 좀 하자.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수동태 부정문으로 바꿔서 나 집어넣으랍니다. 됐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나 먼저 집어넣겠습니다. They raise cats and dogs in the house. 그들은 개와 고양이를 집안에서 기른다. 에다가 나 집어넣으면 they don't raise겠지. Raise cats and dogs. The house. 그들은 집안에서 개와 고양이를 기르지 않습니다. 오케이, 수동태 만들면 자, 민준이 이게 맞는지 봐두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Mr. Kang directed this movie에다가 일단 not 집어넣으면 Mr. Kang didn't direct this movie가 될 거고 얘를 수동태로 한 버전은 헤이, 안 봤더니? 어? 맞냐 틀렸냐 너한테 물어볼 건데. 헤이, 그 다음에 My children eat a lot of fruits and vegetables. 에다가 일단 나 집어넣으면 뭐가 되느냐? My children Hey, 그렇다면 여기다가 낫을 집어 얘를 수동태로 바꾼 거 버전은 뭐다? 뭐라고? 이거? 아, 네네. Okay, 그래서 민준이 의견은 너 뭐 warrant가 아니고 뭐라고?
안 튼 것 같다. 그래서 이거 무슨 시제야? 오케이. 무슨 시제야? 오케이. 그 다음에 성모 차례네. Mr. Gang didn't direct this movie. This movie wasn't directed by Mr. Gang. 맞나요? 오케이. 무슨 시제야? 얘는? 계속해서 맞나요 민준? 여기에 무슨 시제야? 그래서 aren't raised 현재 길러지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수동태 의문문으로 바꿨어라 일단 지금 의문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성모, you clean this room every day. 예, 의문문 버전은? You clean this room every day. 맞지 틀린지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brother fixed the bike. 예, 의문문 버전은?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이솝입니다. 에이섭 네? 의문문 오케이 그렇다면 요거 맞습니까? 맞다 그렇다면 얘의 수동태 버전은 맞았는지 틀렸는지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얘를 수동태로 바꾼 버전은 오케이 여기서 my하고 your는 뭐 틀렸고 맞다에 집계하지 않겠습니까?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Was my fixed? 그다음 do you clean this room every day?의 수동태 버전은 끝. 오케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건 맞고 틀렸고에 집계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미를 넣으면 좀 이상하지 않냐? 미를 놓고 한번 해석해봐. 이 방이 나에 의해서 매일매일 청소됩니까? 기억상실증 걸렸나? 어? 내용이 이상하잖아. 자기가 매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서 묻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지. 아예 뭐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해석해보면, 이 방은 나에 의해서 매일 청소됩니까?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잘할수 있는가? 그래서 너는 이방 청소하니? Do you clean this room? 이 방이 청소되어지니? Is this room clean? 맞습니까? 다음에 그는 고쳤었니? Did they fix? 그것은 고쳐졌었니? Was it fixed? 그가 과거에 고쳤었니? Did they fix? 그것은 과거에 고쳐졌었니? Was it fixed? 그다음에 이 소비 썼었다, 아니 썼었니? 자, 그 귀찮으니까. 그는 썼었니? Did he write? 그래서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니들 둘다 이게 맞다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틀렸다. 이게 어떻게 맞아? 이 생각은 왜? The Fox and the Grapes가 뭐 The Fox and the Grapes, The Fox and the Grapes, The Fox and the Grapes 이거 했었냐고 묻는 거야? 어? 책 제목이다 이놈의 새끼들아. 그게 과거에 쓰여졌었냐? Was it written? 그가 과거에 썼었니? Did he write? 그것이 과거에 쓰여졌었니? Was it written? Heard를 몇번 교정해주고, 뭐 written은 몇번 교정해줘야 되는 거야? 도대체 뭐 신기록이라고 세우는 거야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너는 아무리 뭐 10번, 뭐 12번 해봐라. 나는 계속해서 writing이다. 아무리 네가 heard 해봤자 나는 heard 할란다.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오케이. Was it written by 이솝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했는데 필요한 경우에 단어의 형태를 바꿔달라네? 이번에는 아까 민준이가 먼저 했나? 이번에 선모가 먼저 하면 되겠네. 과연 틀렸는지 보시고요. 계속해서 2번 민준. 뭐? Is this song number? Song by 이렇게? 이렇게? 맞아?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모 센트? S-E-N-T 자, 그러면 교차검 등 이거 어때? Money wasn't spent on money.
맞다. 뭔 얘기하는 문장인데? 맞아? 뭐라 그랬는데?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그 돈이 과거에 쓰여지지 않았다. 그 돈이 과거에 쓰여지지 않았다. 그 돈이 과거에 쓰여지지 않았다.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That money wasn't spent. 그 돈은 사용되지 않았다. That money wasn't spent. 어디에? Where? 어디에? 뭐 사는데? On food. 음식 사는데. 저 돈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소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됐죠? That money wasn't spent on food by me. 왜 하는지는 알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제가 한 is this song sung by him? 이렇게? 네. 네 생각은 어때? sing의 3단변신 모른단 말이야 이거? 어? 자, 얘는 by him이 있네요. 생각해 두시면 되죠. 그쵸? Is this song sung? Is this song sung? 이 노래가 불려집니까? 현재 불려집니까? Is this song sung? 계속해서 이 친구는 어때? When was the window broken? 네 검증 차례 맞잖아. 아, 네 차례야? 어. 어때? 'When was the window broken by someone?' 언제 창문이 누군가에 의해서 깨졌었니? 자, 그러면 성모야, 이번에 안 보이네? 오케이. 의견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I didn't spend that money on food. 이렇게. 자, 그러면 맞아. 오케이. 그래서 난 쓰지 않았었다. I didn't spend. 저 돈이 사용되지 않았다. That money wasn't spent. 오케이. 그래서 나는 저 돈 쓰지 않았다. 아니, 이거에 능동태 보정을 해달라고. I didn't spend that money on food. 맞아? 어? 뭐라 그랬는데? I 시대로 뭐랬어? I
맞아? 네. 뭐라 그랬는데? I didn't spend that money on food. 맞아? 뭐라 그랬는데? I didn't spend that money on food. 니들이 얼마나 소리 내서 공부 안 하면 내가 이렇게라도 시키냐? 방금 사라진 게 뭐였더라? 이거 바꾼 거잖아. 이거 바꾼 거 뭐였더라? Wasn't spent on food by me. 맞아. 뭐라 그랬는데? 'Money wasn't spent on food by me. 오케이. 없앤다. 위에 거 보고 하면 되는데 뭐 이거 바꾼 건데 뭐. 이거 바꾼 거잖아 이거. 네. 어 뭐였더라? 버즈리. 어. 맞아? 뭐라 하는데? 오케이. 자, 얘는 뭐였더라? 맞아? 네. 뭐라 그랬는데? song by him. 맞아? 뭐라 그랬는데? song by him. 맞아? 맞냐고? 뭐라는데? Is this song sung by him? 뭐라고? Is this song sung by him? Is this song sung by him? 안 되겠죠? 됐습니까? 자, 밑에 거 뭐였더라? 아니 바보야 이거 아 이거 보고 하라고 When did someone break the window? 맞아? 뭐라 그랬는데? 맞아? 네. 어, 물었는데. When did someone break the window? When did someone break the window? 오케이. 어, 이건 뭐였는데? 맞아? 모르겠는데. When was the window broken by someone? 뭐라고? When was the window broken by someone? 그 속도로는 안 되겠다. 뭐라고? When was the window broken by someone? 그래. 그 정도는 해야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빡세네요. 그쵸?
영어는 뭐가 공부한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안 하니까 뭐 수업 시간이라도 시켜야지.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시제. 그래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1번 Some cakes will be baked for her by me. 됐습니까? Some cakes will be baked for her by me. 그 다음 계속해서 You should Your glass is here. 그 다음에 This parcel must be sent right now by her. 그 다음에 You should be put your glasses here by 뭐 할까? You should be put your glasses here by you. 아직도 뭐, 뭘 틀렸는지 모르겠어? 아, by me. By me? 아, you should be put your glasses here by it. By it. 아니 또 뭐가 틀렸는지 모르네. 일본 문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약간의 케이크를 돌릴 것이다. 그녀를 위해. 뭐 해석은 네 멋대로 한다. 약간의 케이크가 수송태는 목적어가 주어가 된다는 취지로 수업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약간의 케이크가 will be baked. 구워질 것이다. 왜 때문에? 그녀를 위해서. 누구에 의해? 나에 의해. You should be put your glasses here.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너는 뭐? 놔야만 한다. 넌 둬야만 한다. 무엇을? 너의 안경을 어디다가?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3번은 이 소포는 발송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지금 바로 이 소포 지금 당장 발송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 2, 3 중에 뭐가 틀렸냐고. 2번, 3번. 2번, 3번이 틀렸다? 2번은 이번은 뭐, 뭐를 바꿔야 된다고? 이번은 by you로 바꿔야 된다고? 아니 얘는 내가 추가로 쓴 건데 이게 틀렸겠냐고. 아, 위에 저 아이가 3번에 must send this parcel must send right now. 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어. 위에 거는 푸셨고 세 번째 건데 밑에 첫 번째 해가지고 비리스 안 된다. 뭐 수학 푸냐? 그럼 얘는 안 돼? 네. 왜 안 되는데? 아, 계속 재밌는 거 같긴 한데. 둘 다 돼? 아니요. 너 지금 우리가 뭐 배우고 있냐? 수능태. 수능태 뭔데? 비동사 플러스 어? 아, 뭐 수학고 혹시 외우고 있네.
수학 공식 풀듯이 풀고 앉았으니까 틀린 게 없지. 어? 아니 이번에 by you 넣을 때부터 이상하지 않지? 이번 문장? 어? 이번 문장 행위자 여기 있고 행위자 여기 또 있어? 아 알 것 같아. 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것들이 이번에 것들이네. 이번에 푸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푸시지. 자기 네가 놓여 있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야? 어? 네가 놓여 있어야 된다. 누가 너를 이렇게 갖다 놔야 된대? 아니요. 유가 푸스를 하는 거야. 푸스를 당하는 거야. 푸스를 하는 거야. 근데 도대체 왜 수동태로 표현이 돼 있냐고? 어? 너는 네 환경 여기다 둬야 된다 그러고 있잖아. 근데 무슨 you should be put, 네가 놓여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나? 야 케이크가 베이크를 해 베이크를 당해. 어? 소포가 보내줘. 어? 야 여기 샌드 골라봐라. 이 소포가 보내야만 된단다. 보내야만 된대. 소포가 뭘 보내는데? 소포가 뭐 사람을 보내냐? 소포가 사람 들고 와갖고 우체국에 들고 와갖고 아 이 사람 좀 저승으로 보내주세요 이러면서 보내는 모양이다. 어? 수동태가 뭔데? 어, 그 행동을 당할 녀석이 있다고. 네가 놓여 있어야만 한다. By your glasses 하지 왜? 여기 by 여기다 쓰면 완벽하겠다. You should be put. 넌 놓여 있어야 돼. 어, 누구에 의해서? 너의 안경에 의해서. 안경이 너를 들고 와서 여기다 갖다 놔야 된다. 뭔 by you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기 2번 문장에 뭔 재주로 by를 행위자를 넣을래? 어? 오케이. 난 분명히 이런 거 경고했어. 이런 거 아주 쉬운 문제 된다니까. 그러니까 왜 틀렸는지를 잘 생각해. 왜 틀렸어? 니들이 틀린 이유가 뭐야? 성모가 생각할 때 2번 문장 틀린 이유는 뭐예요? 늘 그래서 틀리지. 너 왜 틀렸냐? 뭐 옹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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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고 있다. 자 그럼 해보자. 1번 Some cakes will be baked for her by me. By me 했으니까 해주세요. I will맞아 틀렸나 생각해 두시고요. 그래서 2번 끝. 오케이 많이 틀렸나 생각해 두시고요. 그다음 3번. 예. 그래서 어때? 오케이. 뭐라 그랬는데? 맞아? 뭐라 그랬는데? 퍼슨 너무 느려서 한 번 더 뭐라고? 아, person. She must send this person right now. 얘를 수동태로 바꾼 게 뭐야? 수동태. 얘를 수동태로 바꾼 게 뭐냐고?
right down by her. 맞아? 뭐라 그랬는데? 그 다음 계속해서 이거 누가 검증해야 되지? 네가 검증해야 되지. You should put your glasses here. Your glasses should be put here by you. 어, 맞는 것 같아. 여기까지 무슨 뜻인데? 너의 안경이 놓여져야만 한다. 방금 없어진 게 뭐였는데? 어. 뭐 이거 보고 만들면 돼, 이거. 어디 있잖아. 여기 있잖아. By you. 맞아? 뭐라 그랬는데? 맞아? 네. 뭐라 그랬는데? Your glasses should be put here by you. Your glasses should be put here. 너의 안경이 여기 놓여 있어야만 한다. 너의 위해서.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게 해서 골라서 알맞은 형태로 써라. 오케이. 자, 이 중에서 얘는 조심해야 되겠죠? 체인지에 대해서 왜 한 번쯤 얘기를 하고 가냐? 얘는 누구 같은 녀석이라서? 헐트 같은 녀석이라서. 근데 지금 얘가 능동태, 수동태 할 때 나온 체인지는 무슨 뜻으로써 사용되는 체인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엇 무엇을 넣을 수 있는 뜻으로서의 체인지가 어울리겠죠? 그래서 체인지는 이 뜻도 있고 이 뜻도 있는데 무엇 무엇을 바꾸다 라는 뜻도 있고 바뀌다 라는 뜻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 뜻으로 사용돼야지 무슨어를 가질 수 있고 목적어를 가질 수 있고 그래야지 어떤 문법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수동태라는 문법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가 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형태로 The plan may be changed by him 이겠죠. The plan may be changed by him.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The beautiful photo last year가 보이니까 was taken by me last year. Beautiful photo was taken by me last year. 그 다음에 the room, my room will be cleaned in 30 minutes by me. My room will be cleaned in 30 minutes by me. 됐습니까? Okay, 그럼 또 갖고 놀아보자. The plan may be changed by him의 다른 버전은 아, 아까도 네가 먼저 했구나. 목소리 크게 안 해? 만약 틀렸나 자기 검증하시고요. 계속해서 The beautiful photo was taken by me last year의 다른 버전은 I took the beautiful photo. 오케이. 봐두시고요. 다음 계속해서 My room will be clean in 30 minutes by me 의 다른 버전은? I will clean my room 봐두시고요. 그래서 얘는 어때? 맞아요. 맞다.
얘의 수동태 버전이 뭐였더라? 맞아? 뭐라 그랬는데?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건 누가 봐줘야 되지? 아, 자네가 봐줘야 돼. I took the beautiful photo was taken by me last year. I took the beautiful photo. 어때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 수동태 버전이 뭐였어? 맞아? 네. 뭐라 그러는데? 얘는 이렇게 했는데 The beautiful photo was taken by me last year 이렇게 했는데 The beautiful photo was taken last year by me 이렇게 했는데 얘는 너는 The beautiful photo was taken by me last year 이랬지 둘 다 맞고요 예. 그다음 얘는 어때? He may change the plan. 이 문장의 뜻은 He may change the plan이 뭔 뜻이냐고. 메이 체인지 더 플랜이 뭔 뜻이냐고 그는 그 계획을 바꿀 것이다 메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지 뭐하고 뭐가 있지? 메이비? 메이비? 갑자기 부사를 얘기하냐? 아니 어디까지 밑바닥까지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돼? 어? 어디까지 밑바닥? 90% 허락과 추측! 중에서 뭐냐고 이 똥강아지야! 추측이요 이면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했는데? 그는 그 계획을 바꿀 수 있다 그는 그 계획을 바꿀 수도 있다 바꿀지도 모른다 예, 수동태 버전은? The plan may changed by him 이제 조금 감 잡는 것 같네 자,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는 얘기는 칼질하란 얘기네요 누가 다? You should 아, You should 다야? You should dry what? 아무나 다를까? 목적어가 있죠. 너는 너의 바지를 말려야만 한다. 그 다음 2번 누가 다? He can train. He can train. 여기 train의 뜻은? 훈련시키다. 그는 그 코끼리들을 훈련시킬 수 있다. 3번 누가 다? My brother가 carried 했다. 아니나 다를까? 목적어 있네요. The big boxes를 커다란 상자들을 옮겼다. 오케이 그렇다면 You should dry your pants의 수동태 버전은 Your pants should be dried Dried 정도의 스펠링은 당연히 알겠죠 Your pants should be dried 너의 바지가 말려져야만 아이고 비긋 빠뜨렸는데
Pride by you. 선생님이 하도 조금만 실수해도 하도 뭐라 하니까 제가 이렇게 실수하는 거 보면 재밌죠. 저 새끼 저것도 실수해. 지도 실수하면서. He can train the elephant. 그는 그 코끼리를 훈련시킬 수 있다. The elephant can be 뭐하냐? Can be trained by him. 코끼리들이 그에 의해서 훈련받을 수 있다. Can be trained. The elephant can be trained by him. Okay. 그 다음에 My brother carried the big boxes. The big boxes. was가 나오네요 여기서 were carried by my brother. 뭐 they was다 그래 이놈 새끼야. 어? 아휴 저 똥강아지를 언제? 오케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책이 많이 남아 보이죠? 진도가. 많이 안 남았어요. 다 끝났어요. 다 했던 건데 나머지는 후루룩 나갈걸? 수고했습니다.